예, 뭐 리허설 없이 뭐 송군 사건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 이거 뭐내 입장에서 내 입장을 한번 읽고, 내 입장을 술을 많이 취해본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술을 많이 취하면은 이게 내가 행동은 살아 있는데 이게 필름이 끊겨버려. 필름이 끊겨버려요. 행동은 살아 있는데. 손님은 줄 알았네. 필름이 끊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술을 많이 먹었을 때는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은,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4명이서 먹었다, 5명이서 먹었다 그러면은 한잔 먹고 한 병이야, 그냥. 술을 여러분 혼자서 3병, 4병 못 먹어요. 소주 4병 어떻게 혼자서 먹어? 혼자서 놓고 4병을 먹는 게 아니라 7명, 5명이서 따라잡아자 먹고, 따라잡아자 먹고, 따라잡아자 먹고, 이렇게 돼버려. 술잘 먹은 친구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녹회 없이 먹는 친구들이 있어. 더 나아가 또 짬뽕을 했다. 뭐, 소맥을 했다. 막걸리까지 먹었다. 그러면 막걸리 먹으면 일단, 복부가 이게, 배가 이게, 빵빵해지니까 안 먹게 돼. 더 이상 못 먹게 되거든? 왜냐면 밥한끼 먹는 기분이니까. 막걸리는. 맥주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 먹는 기분이랄까요? 빵빵해지는데, 소주는 그게 아니거든. 적은 양에 취하니까. 막 먹게 되거든? 그럼 이제 이게 필름이 딱 끊긴 상태에서 이제, 필름 끊긴 게 아니라 이제 술 먹으면서 이제 행동을 하잖아. 나 같은 경우에는 빨간불에 건너갔어. 비틀비틀 거리면서. 건널 때는 몰랐는데, 건너고 보니까 빨간불에 건넌 거야. 나도 모르게. 건널 때는 몰랐어. 근데 빨간불에 건넌 거야. 그게. 이상 행동을 한다니까. 술을 많이 취하면은. 내가 맥주 두 병에 소주 두 병을 먹었더니만은. 곤드레 만드레 돼버리면서 소맥을 해서 먹었더니만은. 이게. 그냥. 지금은 뭐 소주 한병 또는 반 병을 먹고 끝내는데.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책잡힐 게 있다. 그럼 본능적으로 그걸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버리게 되지. 다시 가족과 함께 그 친구를 찾으러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해자라면 찾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핸드폰도 다 은폐해버리고, 다 없애고, 가족끼리도 이게 안 나가게 되지. 오히려 티를 낼수 있을까? 찾아다니면서? 그러므로 가해자가 난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민심을 얻게 되면은 이게 또, 진짜 무슨 세월호도 아니고, 뭐 민식이법도 아니고, 진짜 감성에 이끌다 보면은, 아니, 그 아버지의 외로운 싸움에,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슬프고 애석한데, 짠하지, 가슴 한편으론. 그런데 그거를 민심을 얻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유튜버까지 나타나고, 유튜버도 참, 그냥,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슈퍼챗을 받아보니까 아, 또 이것도 후원팔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나뿐만 아니라 냉정하게 중립기어 받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니까. 경찰을 못 믿겠다? 여러분 그럼 누굴 믿어? 그래서 그걸 알고 싶다 해서 응? 전문가들도 어? 내보내주고 하잖아. 근데 못 믿겠다면 무슨 말을 해? 경찰 못 믿으면 여러분 누굴 믿어? 우리나라 경찰들 실력 좋아요. 경찰들이 뭐 덮으려고 한다? 거짓이다? 아니, 백차들이 모인 것도
결국에는 그게 교토사업권으로 모의되잖아. 응? 뭐 라텍스도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손사진 조작한 거래잖아. 어? 그리고 거기 관련된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제보를 했잖아. 정작 그 자리에 없던 유튜버들 말 듣고 그렇게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방구석 탐정들 난 이해가 안 가요. 관심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그 관심이 난 도대체 그냥 민식법에 다를 게 없는 거야.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응? 뭐그 친구 구속하는데 그 친구 진짜 반대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봐. 반대로 한번 친구 술을 먹고 이제 친구는 이제 술이 꽐라돼갖고 못 일어난다 이거야. 나는 빨리 집에 복귀해야 되니까 본인 걱정하니까 집으로 복귀했다 이거야. 근데 그리고 이제 핸드폰 보니까 친구 핸드폰을 갖고 왔거든? 술김에? 근데 이게 여론은 그냥 막 여러분 반대라고 생각해봐. 야, 갑자기 내가 막 살인자가 돼버리고 나는 밖으로 외출도 못하고 누가 날 쳐다보면 마치 나는 가해자가 된 느낌이고 그 되게 하여튼 뭐 괜히 인민재판 되는 것 같고 괜히 두려워요 진짜. 우리는 한번 중립적으로 볼 그런 의무가 있다 여러분. 너무 가해자로 몰지 말자. 중립겨놓고 보자, 보자. 난이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예? 중립겨놓고 한번 자세히 보고, 거사다를 한번 다시 한번 정주행도 하고, 유튜버 말만 너무 믿지 말자. 예. 감사합니다.